여러분, 친구놈이 어디서 묵고 왔는가 꼭 해먹어보라고 호들갑을 떨어가 함 해먹었습니다. 먼저 대파를 한줌 정도 나오고로 얇으리에 썰어준 다음에 대강대강 몇 번만 다지가 준비를 합니다. 땡초는 짜끈한 게 겁나 매워 보이는 걸로 한 개를 준비해가 짜잘짜잘하게 썰어주신 다음에 대파맨키로 몇 번만 다져주이소. 그리고 라면을 한 개, 딱 한 개만 끼릴 만한 냄비를 준비해가 물 두 컵 200cc 아니 400cc를 부어주시고, 라면은 딴 건 안 되고 무조건 내 입에 안성맞춤 인 라면은 따로 있지만 무조건 안성탕면으로 준비를 한 다음에 라면 스프를 때리 부어주는데 다 넣지 말고 3분의 2 정도만 부어줍니다. 니는 와 다 때리 부어빈냐고 얘? 모르겠습니다. 부다 보이 다 부어빈네 얘. 다 부어도 쪼매 짠맛이 강한 거 빼고는 물만은 하지만 그래도 3분의 1을 넣는 게 쪼매도 맛있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물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 면을 넣어줄 긴데 이때쯤 되면 찬물에 스프를 먼저 넣었다고 지키보다가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깁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물어보세요. 니 찬물에 스프 넣고 물 끓고 면 넣은 거랑 끓는 물에 면 넣고 스프 넣은 거랑 끼리 났을 때 구분할 줄 아나? 아마 1000명 중에 999명은 두 개를 끼리가 미기 보면 구분도 못하면서 스프 넣어라 면 넣어라 극하고 있을 깁니다. 물론 저도 구분을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중간중간 면을 적당히 섞어가면서 끼리 주는데 설명서에서 4분 30초 끼리라고 돼 있을 깁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에 꼬드려야 맛이가 있으니까 4분, 딱 4분만 끼리 주면 아마 국물이 요 정도로 남아있을 깁니다. 그때 마요네즈를 한번 쭉 짜가 한 큰술 분량 무게로 15g 정도를 부어줍니다. 제가 사용한 마요네즈는 계란이 함유되어 있으가 고소함이 좀에도 높은 제품을 사용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잘라놓은 대파하고 땡초를 골고루 뿌리주이소. 그러고 나서 요래 생긴 피자 먹고 남은 일회용 핫소스 두 개를 준비합니다. 핫소스가 없다고예? 그러면 지금 당장 피자를 한 판 시켜 드시거나 타바스코 소스가 있는데 핫소스 없는데 하고 있진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다음에 소스 두 개를 쭉 짜주면 요래요래 한 스푼 정도가 나올 겁니다. 기호에 따라 한 스푼을 더 넣어주면 더 특색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묵기 좋고로 슥슥 비비줍니다. 안성탕면을 쓰락하는 이유는 매운맛 라면을 섞이면 핫소스 향이 완전히 무치비니까 가능하면 안성탕면, 없으면 스낵면, 진수이같이 좀의 순한 맛 라면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이게 무슨 맛이냐고 해? 오늘은 안 가르쳐드리렵니다. 대충 뭐 표현을 하자면 라면 봉다리를 들고 친구한테 집어던지는데 그거 피하려고 친구가 방심하는 순간 멱살 잡고 허벅다리 부리기로 자빠뜨릴 정도로 화가 나는 맛은 아니고 충분히 독특하고 특색 있고 기호에 따라 맛있다고 느낄 정도로 매력적인 맛입니다. 심심한데 어디서 안성탕면이 갑자기 흘러댕기는 게 보이시면 한 번씩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